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합니다. 좀 당혹스럽고 민망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싶다.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싶다. 예, 유력 대선 후보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. 이미 통합과 포용이란 메시지는 던진 상태입니다만 귀국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죠. 아직 뭐 정확히 알려진 건 없고요. 정치권만 술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정확하게 들어보지요. 반기문 전 총장 캠프에서 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. 이상일 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상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게 많아서요. 좀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네. 우선 반기문 캠프라는 게 꾸려진 겁니까? 정확히 말씀드리면 캠프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아. 당장 오늘부터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예예.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팀이 하나 꾸려져 있는데 사무실은 마포에 두고 있습니다. 그동안 광화문에서 김숙 전 유엔 대사 예. 개인 사무실에서 10명가량의 실무 준비팀이 예. 회의를 해왔습니다. 그것이 광화문 팀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반 전 총장을 돕겠다고 해서 예, 예. 각각의 개인 사무실을 두고 돕고 있습니다. 뭐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예. 언론이 여기저기 팀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거 확인을 하나 했고 지금 보도에 나오기로는 봉하마을 광주 5.18 묘역 네. 팽목항 대구 서문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. 다 가십니까? 네. 다 가실 계획이고요.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더 찾으실 계획입니다. 국민들도 각계각층이 계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만나서 일단 경청하는 그런 예. 과정을 거치겠다. 설까지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국민들과 만나겠다.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. 이제 이 정당 저 정당에서 다 지금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네. 다 함께하자 뭐 이런 일단 러브콜을 바꾸고 계시죠? 예, 뭐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. 뭐 공개적으로 또 말씀하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 예. 당분간 그분들하고 만나서 당장 어떤 연대를 뭐 도모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대선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 반기문 전 총장은 만약에 대선에 정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예.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, 구상, 철학 뭐 그것들이 일종의 공약으로 분명히 국민 앞에 제시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걸 통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예. 우리 함께 그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길을 가보자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 연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. 그 순서가 어느 정당하고 손잡고 연대하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 뭐 공약 밝히고 이게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 먼저 하고 내 공약을 먼저 밝히고 그러면 그것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형식 이런 순서가 될 거란 말씀이세요? 이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예?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방식이다. 네,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예. 이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고요. 예. 그게 어느 수준의 소위 빅 텐트론을 말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의 그 텐트가 쳐질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럼 반기문 총장이 어느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반 총장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거는 정말 좀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께서 특정 정당을 지금 선택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.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, 미래 비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. 주요 정파나 지도자들과 그 생각을 또 교환하고 공통점을 또 발견하면서 어떤 이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. 내가 이 깃발을 꽂았으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. 그런 방식은 아니고. 그건 아니고. 네.
서로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. 예, 예. 특정 정당에 이미 자리 잡은 정당에 쏙 들어가는 이 방식은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. 지금 뭐 들어가실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바른정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새누리당이 있지만 이 한 정당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틀을 스스로 가둬버리는 좁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. 또 국민의당도 반기문 전 총장과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, 예.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바른정당도. 손학규 전 대표가 추진하고 예. 있는 국민주권회의체 같은 예. 그곳에서도 뭐 반기문 총장과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손학규 전 대표가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. 민주당 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도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경륜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예. 특히 뭐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굉장히 평가를 하시면서 나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.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. 그런데 그 과정은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구상을 좀 더 가다듬는 이 과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물론이죠. 그건 물론이고요.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텐트, 큰 연대를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네, 일단은 예. 그런 쪽으로 한번. 예. 그 독자 세력이란 건 그럼 아예 일단 당을 만들긴 만드는 겁니까? 그에 대해서도 많은 뭐 논의가 있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독자 창당을 해야 된다, 예, 예. 하지 말아야 된다,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그 독자 창당을 하는 데는 뭐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그렇죠. 많이 있습니다. 예, 시간은 짧고 현실적인 문제 많기 때문에 네. 창당까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당에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독자 세력화를 통해 큰 연대, 네. 빅텐트 네. 이렇게 생각하시. 그러면 그 빅텐트 안에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빼고는 다 되는 거네요? 새누리당을 뭐 전부 배제한다고 하기. 아니 그 개별적인 거 말고 당으로서. 예, 당 차원에서는 뭐. 그 새누리당에 많은 분들이 또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예. 네 새누리당 안에 뭐 들어가실 가능성까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맹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하. 민주당 안에 현실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반 총장이 나 검증 달게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시자마자 지금 해명해야 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선 네. 반기문 총장의 동생과 그 아들, 그러니까 조카죠. 네.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찰에 기소가 됐습니다. 반 총장 귀국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. 네. 뭐냐면 베트남의 경남 기업 빌딩을 카타르에다 매각하는 그 중간 브로커, 중간 거래인 역할을 이 조카가 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큰아버지인 반기문 총장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겁니다. 특히 이메일을 보면 네.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카타르 국왕라인을 통하는 거래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거 해명을 어떻게 하실까요? 뭐 본인께서 뭐 오늘 뭐 하시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기자들이 많이 묻겠죠. 현장에 나가니까. 예, 예. 그런데 그 이메일에 반기문 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조카라는 가족,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표현으로 가족의 뭐 힘이랄까 뭐 예. 이런 걸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명성, 가족의 보증 뭐 이런 단어를 썼고요. 네, 네,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성기환 경남 기업 사장의 아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 조카라는 분이 이 거래는 반 총장이 카타르에 부탁을 해서 국왕 라인을 통하는 거래다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이 증언이 또 하나 나왔어요. 네, 그 뭐 2년 전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 인터뷰죠. 예, 예. 네, 뭐 뭔가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들이 뭐 있었는지 몰라도 총장께서 뭐 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뭐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뭐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미국의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
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하고.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이제 뭐 저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이런 게 측근들에하고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? 측근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여서 조카와 동생이 만약 반 총장의 이름을 이렇게 팔고 다녔다. 그러면 반 총장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럼 측근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말이죠.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정한다면 예. 청와대에서 측근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예, 예. 또 친인척 관리란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게다가 특별 감찰관실까지 두고 있는데 유엔 예. 사무총장 유엔에서는 그런 그 어떤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측근 관리 이 문제가 국가 원수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측근 관리하고는 좀 더 다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예. 죄송하다는 말씀을 뭐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금 나름 판단을 하실 거고 네. 문재인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. 이 소식 들으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요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겠어요.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야당이 집권하면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예. 그렇게 야당 세력으로 이 정권이 넘어가서 정권 교체가 된 건 맞지만 그 정권 교체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정권 교체인지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문재인 전 측에. 알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친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친하진 않으세요? 일부 뭐 친박의 뭐 의원들께서 반기문 전 총장을 뭐 새누리당으로 뭐 영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.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 안 한 분이고 그분이 뭐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대선에 뛰어들어서 정권을 잡는다면 예. 그것 또한 저는 정권 교체이고 정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거네요. 뭐 정권 교체도 되고 정치 교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이상일 의원님 뭐 오늘 하루에 이 많은 질문들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라고 할 수 있죠. 그 팀의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.